2023년 상가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한파에도 불구하고 상가 오피스텔의 세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국세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결정 고시가 된 금액은 아니고요. 최종 고시가 되기 전에 발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번에 공개된 이 기준시가를 열람한 이후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제 의견을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 심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2월 30일에 결정 고시할 예정인데 이 12월 30일 날 고시된 금액이 최종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 시가가 되는 거죠. 이번에 고시가 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대상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면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100호 이상, 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우리가 구분 등기됐다라고 말하죠.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서 호별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되면 이제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해보면 호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시 대상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인데 이 2022년 9월 1일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이 됐거나 사용 승인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은 전체고요.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가 해당이 되고 만약 해당 건물이 분양이 되지 않았거나 미분양이거나 아니면 이제 상권이 거의 무너져가지고 공실률이 과다하다면 이때는 고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제외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추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이미 고시가 됐던 건물들은 계속해서 고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이 기준시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가격 열람 방법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2023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시가 열람 안내 열람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의견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다면 너무 비싼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싼 것 같아 하고 이의가 있다면 의견 제출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화면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메인 화면에서 조회 발급 들어가시고 기타 조회에서 기준시가 조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단에 2023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안이라고 해서 이걸 역시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가격도 열람할 수 있고 그 가격에 대해서 좀 이유가 있다면 의견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금액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까? 제출 방법인데요. 이렇게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서 인터넷 의견 제출 이걸 클릭하셔서 이의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이의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나 같은 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의견 제출서 다운로드 이걸 클릭하시면 양식이 다운되는데 이 양식은 바로 이 서류입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의견 제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식을 다 작성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 제출은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만 가능하고요. 이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3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가 되고 이 날짜에 최종 결정 고시가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내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1644-2828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 전화는 12월 8일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가 된 2023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과 서울, 경기를 주로 볼 텐데요. 먼저 전국을 보니까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6.24%가 올랐고 상업용 건물은 6.33%가 올랐습니다. 서울은 오피스텔은 7.31%, 상업용 건물은 9.64%,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경기도는 오피스텔은 7.21%, 상업용 건물은 5.1%가 각각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시가가 올랐다면 자, 이걸로 인해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기사는 매일경제 임성현 정석환님이 작성해 주신 부동산 한파에도 상가 오피스텔 세부담 껑충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중간점을 보시면 이번 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국세청은 이제 의견을 심의한 다음에 12월 30일까지 최종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할 예정이고 이 결정 고시가 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최초로 상속이나 증여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에 적용이 된다면 다른 세금이라고 하면 이제 취득세나 자산세, 종부세 등이겠죠. 근데 이런 세금들은 이 기준시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취득세나 자산세, 종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양도에 있어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 이 기준시가를 쓰는데 이렇게 기준시가가 올라간다면 세부담은 커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또 다른 걸 들고 있습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상가 소유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준시가가 급등한 만큼
상가 매매나 증여에서 세금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가격 지수는 중대형 상가가 전분기 대비 0.04% 하락했고요.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는 각각 0.08, 0.06%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이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세액 부담은 그만큼 늘겠죠.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료가 줄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익률도 줄었고 공실률도 좀 좋지 않습니다. 이 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 기준 전분기 대비 6.6%에서 3분기 6.8%로 더 공실이 늘었다라는 거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따르면 3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보다 0.24%포인트가 하락했고 수도권과 서울 역시 각각 0.16%, 서울은 0.01%포인트가 내려가면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금리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관망세가 지속이 되면서 거래량이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로 임대료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세금 부담은 커지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세 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기준시가 인상으로 실제 세 부담이 커질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앞서 이 기준시가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 이 세 가지였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원칙은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 먼저 적용합니다. 그 시가가 확인이 안 될 때 이 기준시가를 쓰는 건데 상속과 증여 같은 경우는 상속과 증여가 부과될 때 그러니까 상속 시점, 증여 시점 그 시기에 그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래가 된 매물이 없어가지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그때 기준시가를 쓰는 거고요. 양도세 마찬가지로 양도세 과세할 때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 기준시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취득해가지고 향후에 양도한다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할 때 구입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는 건 아주 과거예요. 몇십 년 전에. 이때는 확인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양도세 과세할 때 실제로 이 기준시가가 환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가대로 가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뭐 세액 부담이 커진다. 이거는 조금 아닐 수 있는데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시점에 주변에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없다면 과거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시가 산정 어렵다면 기준시가를 쓰는 건데 그때 이 기준시가가 지금보다 올라 있다면 당연히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세 부담에 있어서도 양도세는 아니겠지만 상속과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세금 부담은 조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발표를 알아봤는데요. 이 기준시가는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분께서는 열람 기간 안에 반드시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불만이 있다면, 이의가 있다면 의견 제출을 통해서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